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맑은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신 감사합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함으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인생의 여정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 죽는 날, 우리 개인적 종말, 우리가 죽는 날에 결국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을 완성하다 어느 날은 주님이 오시면 그날은 그냥 우주적으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적인 종말이겠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주님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죄가 씻겨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씻겨져 나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온갖 저주들 그 다음에 귀신들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과 환경을 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나가서 결국에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왜? 마귀가 귀신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이 완성되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문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다 이럴 생각하고 회개를 안고 살면 반드시 그 지은 죄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든 입술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죄를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살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 회개치 않고 살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경고가 우리에게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보통 안 읽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때 이단 된다고 미래의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게 되면은 그러면은 뭘 잘 읽어야 되느냐? 공동서신. 서신 중에서도 공동서신,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묵시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서신이 앞쪽에 나오고 공동서신이 뒤에 나옵니다. 바울서신을 제외한 모든 걸 공동서신이라는데 이 공동서신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공동서신에 이 답이 나왔는데 공동서신까지 안 가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에베소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서신에 들어와야, 히브리서에 들어와야 아주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경건히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결과들을 다섯 번이나 경고를 해요. 너희들 이렇게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게 되면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입에서 뭐 토해버리겠다. 어? 그 다음에 침상에 막 던지겠다. 막 뭐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몇 년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여간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제가 읽었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봤고 어마어마하게 헬라어를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3년 돼갑니다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났는데 강의가 끝나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뚫어야 돼. 내가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뚫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허투루 합니다. 허투루.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렸고 모든 뭐 가난이 끝나버렸고 모든 뭐 질병이 끝나버렸다. 제가 아니 그럼 질병 안 걸립니까?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질병 안 걸리려고요. 더 잘 걸려요. 저희 교회처럼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할 때에 질병도 우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끝났다. 안 끝났다니까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서 권사님 얘기 불러보면요 뒤돌아본 사람이 수두룩해요. 권사가 돼도 질병에 걸려서 물론 모든 질병을 다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적으로 안 믿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하고 안 싸우니까 죄하고 우리는 피 흘려 싸워야 되는데 죄하고 안 싸우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돌 나오메를 향하여서 전쟁이 나가야서 전쟁이 나가야죠. 그 전쟁이 안 나가니까 왜 나 얻어 터지고 결국에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함을 얻는 것이지 나 가만히 있다고 귀신이 공격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속에서 나온 것이 너를 더럽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날마다 깨끗해서 우리의 정결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평생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하여 빨리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공동서신, 이 가장 중요한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결국에.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과연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복음은 다 용서가 됐으니까 예수님 용서가 됐느냐? 아니에요. 복음은요 용서가 되기는 됐어요. 용서가 되기는 됐는데 죄를 짓고 사니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특별히 역사하는 그 집안과 어떤 그 내력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도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공격을 못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귀신도 공격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점검해 가지고 가야지. 만약에 나는 예수 믿었더니 역시 징계가 없다. 나는 질병도 없다. 나는 삶이 우환도 없어. 나는 괜찮아. 먹고 살만해. 이렇게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뭐 나는 예정 됐겠지. 예정론도 제가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정론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 것입니다. 예정론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어요. 성경에 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을. 넓은 길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는 만세전에 예정했다. 너는 만세에 예정했으니까 하나님께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끌고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걱정 안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경고를 들어보면 너 지옥 갈 줄 몰라. 너 탈락되는 거야. 너 회개 결국에 안 돼서 너는 결국에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은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으면 결국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이 정병진 목사는 어떻게 됐길래 이 성도들을 말이지 정신적으로 바짝 이렇게 깨어 있게 만드는가. 좀 편안하게 좀 놓아주는 설교를 하면 오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편안하게 좀 한번 설교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 물론 그런 설교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교회 새벽에 가면요 거의 자요. 새벽기도 간다는 사람이 우리는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세요. 거의 자요. 많은 사람이 잡니다. 새벽기도 정신 안 차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하면 정신이 차려집니까? 말똥말똥해집니까? 여기 새벽기도 하면 비몽사몽 하다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못 하다가 합니까? 기도할 때 잠 안 와요. 우리는 안 오게 돼 있다고. 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사람들에다가 막 평안한 얘기하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영혼이 자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자겠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왔다. 나는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위안을 삼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나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 이런 거 만족하기 위해서 구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집안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깨우는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기도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히브리서 경고의 말씀을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고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총 다섯 번의 경고가 나와요. 예. 3장에 한 번 나오고 5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 12장 이렇게 걸쳐서 총 다섯 번에 나오는데 그 다섯 번의 설교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가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 첫 번째 경고하느냐. 첫 번째 경고부터 망치로 하나 한 방을 때립니다. 망치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직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되었던 것들에 더욱 계속해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코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흘러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주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유념하다는 말은 주의하다, 아주 각성하다 그런 말. 우리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떠내려, 물러내도 그냥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갈 때 다 저주를 감당했다는 거.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 내 부모님이 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 나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예정됐지. 이렇게 하다가 흘러떠내려가다가 그냥 어떻게 되느냐. 2절. 자, 경고가 나옵니다. 2절, 3절.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에 우리가 주어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 주어를 통해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우리는
우리는 너희가라는 말도 나와요. 너희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에는 저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하는 거죠. 너희는 하면 저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자는 포함이 안 될 때는 너희는 이렇게 쓰고 저자가 포함될 때는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요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하여 발설했던 것을 받은 후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말했다. 자, 이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아닙니다. 이 저자는.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또 전해준 거예요. 중간에 한번 매개체가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있었겠죠. 아시겠죠? 사도들.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것을 들은 어떤 저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후대에. 바울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 바울 시대가 지난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얘기한 게 이것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말은 안 나와요. 성경이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후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엄청 많이 바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걸로 생각, 종말을 재림해서 시집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다가 네?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 하다가 많이 바뀝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구나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나중에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정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생각과 일치한 어떤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지금. 그래서 바울이 미처 초기에 썼던 서신들, 중기까지 썼던 서신들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간의 결론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시작은 항상 처음부터 너무 무거워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새벽에는 뭐 처음 기초신앙사 하는 사람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엄청 센 얘기를 하고 사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 가서 새벽에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냥. 네, 평안해. 오늘의 일을 맡깁시다. 그런 내용이야. 평안해. 그러니까 새벽에 정신 안 차려요. 그러니까 내가 졸다 가는 것입니다. 졸다 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은 누구 안 나왔대. 그리고 자기는 나왔다고 자기는 의인인 채 하고 남 안 나왔다고 그 사람 정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네. 율법주의. 나는 했고 너는 안 했으니까 그 행동은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 입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우리는 이라고 말 우리가 자 다시 2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는 지금 직접 주님께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자로부터 다시 들은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니냐고 주의 종을 통해 지금 듣잖아요. 예? 직접 들으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어떤 주의 종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들은 거야. 이 사람은요. 제대로 들었어.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문을 직역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 후에는 어찌 그 보응을 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은 2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고 3절은 큰 구원, 이 같은 큰 구원이 나옵니다. 이 같은 큰 구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고 이들이 받아서 구원 얻은 이같이 큰 커다란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속에서 머릿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리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유대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체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바울의 서신에는 바울이 쓴 책은 아주 그냥 머리에 다 꿰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지금 기록을 한 사람 다 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준 율법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다르다. 근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공평한 보험을 받아서 엄청난 처절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너희가 그걸 소홀히 여긴다면 너희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라 모세의 처음 시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내산 가시떨기 사이에서 천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죠.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죠. 그런데 음성은 모세야 네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때 그 천사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하면 죽어버려요. 살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천사로 와가지고 천사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사람이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신약은 하나님 육신을 직접 얘기해요. 직접 얘기했는데 구약은 직접 얘기를 못해요. 왜? 그때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우리가 접촉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구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분이라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엄마 아빠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하는 건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도 누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그 천사겠죠. 하나님은 보좌를 비우지 않으니까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 나타낸 여호와의 천사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일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 지금 삼일체론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중보자인 천사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받고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사하거나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낫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씁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맨날 읽고 복음서만 읽은 사람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데만 요한복음 쪽만 읽어버리면 나부든지 주여주여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까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으로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빼버릴 거예요. 그렇게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엄청나게 징계를 받아서 예를 들어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 사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우.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다 즉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버려요. 즉사해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불을 피우는데 꼭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데도 불을 피울 수가 있는데 뭐 그날은 바빴는지 어땠는지 자우리가 다른 데도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불이 나서 태워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우리도 지도자 행복고 우리도 제사를 행복했다. 그리고 족장 250명과 더불어서 이 노수로 향로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물벌려서 그냥 집어삼키고 향로 250명 그냥 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250명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초기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렘전쟁이다. 이것은 헤렘전쟁.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불에 지나가기 위해서 타지 않은 것만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다 죽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대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신할상의 외투 한 벌, 뭐 금덩이 뭐 몇 가지 해냈다가 이 누굽니까? 누가? 아골골짜기 누가 죽었죠? 아간이 그런 범죄를 해가지고 요수와서 6장 7장 읽어보게 되면 아간이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아간이 그 집안 자체가 아니고 돌무더기 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은 엘리제스왕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 수종들은 여인하고 그 뭐 간음하고 이러다가 말이죠. 전쟁 내다서 즉사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 엘리사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징계, 공정한 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정한 보험을. 그 공정한 보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해. 나는 안전하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징계가 많은데 지금. 예수 믿고 병원 다니세요. 얼마나 많은데. 병이 다 담았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자기 자식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일평생에 하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아니면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징계를 통하여 빨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질병도 안 걸리는 거죠. 예수 믿고도 진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경각심이 없으니까 음란한 짓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성도하고 불륜이 나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총회장 그 예배를 드려준다고. 총회장 무슨 뭐죠? 총회장 예배. 장례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천국 갔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총회장이 지옥 갔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 한마는 세상 살아봤자 뭐해. 빨리 주님 나라가 된다고. 자살해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고 자살해 죽은 그 목사를 지금도 수년이 흐른 지금도 그 자살한 목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지금도.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공정한 보응을 해서 그러한 처참한 하나님이 쳐서 멸해버렸는데,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한 것을 제대로 안 듣고, 그 말씀에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냥 그 주여주여 행하는데 뜻대로 행하는데 나도를 주여주여 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죠 그냥. 예, 그런 얘기는 저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거. 나에게나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저주가 끝났어.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그렇게 성경을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 첫 번째 경고가 뭐냐, 구약의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통해 주어진 말씀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첫대로 옮겨버리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이기지 못하면 생명의 이름을 지울 거라고. 심상에 던져서 네 자녀를 죽이겠다. 그 원문에 보면요, 이세벨 얘기할 때, 두아들학교 얘기할 때는 네 자녀를 살해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네 자녀 죽는다는 말에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자녀들이 자살해 죽는데요, 우상 숭배 죄를 하고 있는데 회개치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야. 나는 괜찮아. 아니 지금 괜찮지 않고 있는데, 귀신들을 고통받고 있는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우리는 귀신에 조종당하고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 복음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에 더 복음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 때에 그때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니 날마다 말씀의 빛과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정되었어 잘못 착각하다가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애써 부인하고, 병원에 다니는데도 애써 부인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데도 애써 부인하다가 결국 죽는 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비로소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하나씩 하나씩 다 회개케 도와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 아니고 구약의 율법 말씀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곳에 남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천국 못 들어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